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저번 회에서 고송링은 자신이 4만 명의 정예군과 이 8만 명의 포로병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리고는 그 장덩쉔이 이끄는 20만 명의 최정예 군대를 전멸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지휘관이었던 장덩쉔 역시도 그 고송링이 작전에 휘말려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장조원이를 위해 척 나선 건 바로 그의 오래된 군사인 장조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난다긴다 하던 장조샹도 그 고수링이 상대도 안 됐고 또 10만 명이 대군을 날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이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겪어서 이 겨우 난 승부인데요. 그러자 고수링이 군대는 이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이 싸울수록 그 기세가 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고 하는데요. 극기하는 우페후한테서 받아들인 8만 명의 포로병들도 그 고수링한테 제대로 탄복하고 이 끈끈하게 따르기 시작 했다고 하는데 이어 고송링의 군대는 이 무서운 속도로 베이징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장조리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장조리는 이게 지금 뭔 개고생이죠? 그러게 어떠한 사람이어도 이 함부로 낮잡아보고 건드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분명 장조리는 천하는 이 고송링이 다 빼앗아 줬는데 그 많은 장군들 앞에서 고송링을 맨즈를 안 주니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맨즈가 이렇게도 중요한데요. 그야말로 맨즈를 위해 살고 이 맨즈를 위해 죽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링의 추격은 끝나지를 않았었고 계속하여 쭉 그 펑텐 성에까지 진군해 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백전무패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던 고수링의 앞에 아주 막강한 군사들이 떡하니 막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놈들은 과연 어떠한 놈들이었을까요? 네, 그들은 바로 일본이 관동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본 군대가 왜서 나선 거였을까요? 짱조리는 지금 펑텐성으로 도망을 치고는 있지만 그 펑텐성도 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미 30만이나 되는 주력군을 잃었는데 이 무슨 수로 그 고송링을 막는단 말입니까? 야야, 어서 그 동북의 탕알호와 간차오씨를 불러라. 이 나를 함 살려달라고 말이다. 네, 그제야 짱조리는 이 탕알호와 간차오씨가 생각났었는데요. 하지만 때에는 이미 늦었었는데요. 탕아후와 간차오씨가 자신이 군사들을 집합시키고 이 출발하여 이곳에까지 오게 되면 그땐 그 짱조린이 모가지는 어디로 떨어져 나갈지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곁에서 보조하던 양위팅이 입을 여는데요. 어르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랍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이 휘둥그레해지는데요. 이 우리가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니? 그래, 어서 얘기해봐라, 양위팅아. 그러자 양위팅은 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요. 어르신, 저희 얘기를 듣고서 이 먼저 화부터 내기 없깁니다요. 지금 고수링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그 일본이 관동군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우리 펑텐성 안에 주둔하고 있어서 이 당장에서라도 놈들 앞에 떡하니 나타날 수 있지요. 뭐? 그러자 짱조리는 이 자신 앞에 면상을 딱 들이대고 얘기하고 있는 양위팅의 귓바망이를 짱 하고 날리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일본 놈들을 몰라서 그러냐? 그러면 그 일본 놈들이 뭘 별의별 조건들을 다 내놓을걸? 야야, 걷어쳐라. 그러자 양위팅은 요 능청스럽게 웃는데, 어르신, 일단 일본 놈들이 조건을 오케이 해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본 놈들이 약속을 지키라면 오리발을 확 내미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놈들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야 이 우리가 삽니다, 어르신. 에? 그러자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짱조리는 그 양위팅의 얘기대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양위팅이 짜놓은 크나큰 음모인데요. 그 일본 놈들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관둘 놈들입니까? 양위팅은 이 일본 놈들을 이용하여서 짱조린을 소멸시키고 자기가 대권을 잡으려고 기획했던 건데요. 이어 짱조린이 일본 측의 요구 조건을 이 시원시원하게 허락해주자 이 당장에서 만 명의 일본 관동군을 출병시킨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고수링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참 짱조린 이놈이 우리 동네 싸움에 일본 놈들까지 끌려들여? 그러면 내가 뭐 무서워라도 할 줄 알았냐? 야들아 그 내가 시킨 대로 진행하여라. 후세 사람들은 다들 이 구어숭링을 애국장병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요번 이 전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어숭링은 그 만명의 일본 관동군한테 덮쳐들어서 모조리 쓸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 군벌 시기에 유일하게 그 일본군과 전쟁하여서 이긴 전투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어숭링은 장성 장군, 즉 승리밖에 할 줄 모르는 장군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군이 당해서? 만명이나 되는 최정예 일본 관동군이 그 중국 정부군도 아니고 지방군대에 당했다고? 그러자 일본 측에서는 이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이는 대일본 제국의 멘즈가 이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문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이어 일본군 사령부는 이 동북에 남아있던 군사들을 모조리 쓸어 모아서 5만 명을 만들었다는데요. 이때 전하는 데 의하면 일본 군대가 턱없이 부족하여서 이 펑켄성에 사는 일본 예비군들까지 동원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구어숭링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주 발악을 했었는데요. 이어 만 명의 일본군까지 해치운 구어숭링은 신민후에까지 쳐들어가서 처음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신민후 기억나시나요? 이곳은 이 펑텐성이 바로 곁에 큰 도시인데요. 이 신민후까지 손에 넣었다는 건 이제 펑텐성이 대문이 활짝 열었다는 걸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어숭링은 하하하하 여기가 바로 그 짱조린이 마석대를 시작한 신민후라는데요. 부관아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된다냐. 그러자 구어숭링이 부관을 보고 사령관님 오늘은 1925년 12월 21일입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 12월 21일이다. 그럼 우리 요번에 양격설은 저 펑텐성 안에서 뜨뜻하게 쉴 수 있겠구나. 야들아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 저 펑텐성을 차지하고 요번 음력설은 아주 달달하게 좀 쉬어보자꾸나. 그렇게 구어숭링은 계속하여 군대를 이끌고 펑텐성 방향으로 쳐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 앞에는 또 일본 관동군들이 떡하니 막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요번에 규모를 보니까 이놈들은 5만 명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구어숭링은 답답해 나는데 5만 명이 관동군이다. 거기다가 펑텐성이 짱조린 군대까지 함께 손을 잡았어? 이러면 아예 되는데. 야들아 그 나의 동맹 세력이 펑위샹은 지금 어디까지 쳐들어왔다니. 이어 구어숭링한테 돌아온 소식은 아주 절망적이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고 사령관님 펑위샹은 이 북쪽으로 진군하다가 칸초시 군대와 맞붙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짱조린이 또 거금으로 유혹하여서 지금은 전쟁을 접고 자신이 나와 바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요. 뭐야? 펑위샹이 돌아갔다고? 아이고. 네, 이 펑위샹은 이렇게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 하는 놈이었었는데 펑위샹이 간첩시 상대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때 펑위샹이 이 펑텐성까지 쳐들어왔었더라면 짱조리는 끝났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보고 사령관님 탕하후가 거느린 10만 명이 길림성 군대가 우리 퇴로를 막았답니다요. 이제 우리는 앞에 짱조린과 일본 군대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 탕하후한테 포위를 당했습니다요. 그러자 고숭링은 이 탈석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 다 왔었는데 말이다. 그래 너희 포기하면 아이 된다 야들아. 우리는 백전백승의 군대다. 다들 잊었니? 일본 놈들 그거 못 꺾어본 것도 아니지야. 야들아 다들 진공하자. 구어숭링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할 퇴로도 없었으니 이 냅다 진공을 하는데요. 네, 이 구어숭링이나 장군이 대단한 게 가요. 앞에는 일본군 5만 명과 또 수만 명이 짱조린 군대가 있고 이 뒤에는 탕하후의 10만의 군대가 협공을 했었지만 그래도 버텨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어숭링한테는 기껏해야 몇만 명밖에 없겠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대장군이 계속하여 살아 있었더라면 그 훗날 중국이 왜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도 쉽게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을 싸워도 승패가 안 났고 드디어 짱조린이 혀를 끌끌 차는데 아이고 저 구어숭링이야말로 천하제일 명장이구나. 내 저러한 인물을 뭐 알아보고 내 성격이랑 안 맞다고 이 무시를 했으니 오늘 이 꼬라지가 된 게 아니겠니. 내 자를 잘 리드해 줬더라면 이 천하를 얻는 건 문제도 아니고 일본 놈들도 무서워 안
하겠는데 말이다. 이제 고승행기 군사들은 식량도 다 떨어지고 지치고 엄청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짱조린 측에서는 뭐 어쩌지를 못했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날 밤 고승행기 근거지에서는 이 확성기로 된 크나큰 방송 소리가 울려 퍼져오는 거였답니다. 여러 군사들, 내 땅쉐 량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은 다들 우리 동북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가족을 치는 겁니다. 이 손해를 보면 여러분이 가족들이 손해를 보는 거겠죠. 자, 그러지 말고 그 인정머리 없는 배신자 고승링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의 죄를 묻지 않고 원래대로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누가 계속 남아서 그 반역자를 계속해서 도와주게 된다면 나중에 당신들 가족들 다들 똑같은 반역자의 가족으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들 아셨습니까? 그러자 고승링은 제대로 바빠나는데요. 야들아, 지금 뭐하니? 저쪽 확성기 방향으로 대포를 쏴대라. 이거 쾅쾅쾅쾅 하고 이 대포 탄약들이 터지면서 잠시 조용해지지만 이 끝나게 되니 또 방송이 울려 퍼지는데, 네, 그 고승링이 대포 탄약들이 온 하루 동안 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은 깊었고 짱쉐량이 방송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이 눈을 떠보니 고승링이 군대는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군대가 도망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승링은 막막한데요. 짱쉐량 아, 짱쉐량, 내 의형제고 뭐고 이 그날에 네 모가지를 따버려야 했었는데 내 저거 왜 살려줬었지? 그래, 이 군사의 마음을 흔들어서 싸우지도 않고 전쟁을 이기는 계략은 그 짱쉐량 정도여야 생각해내겠지. 고승링은 혀를 끌끌 차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도 짱쉐량이 확성기로 방송을 하게 된다면 내일이 되게 되면 이 군사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아이 되겠다, 우리 펑텐성은 포기한다. 전군, 우리들이 뒤통수를 꿰뚫어서 후퇴하자. 자, 이라자. 고승링은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뒤를 뚫으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승링이 뒤를 떡하니 지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껏 수백 차례 전쟁을 겪은 노련한 장군 탕아후가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 야들아, 너네 내 누긴지 아니? 내 칭마 간산제 거의 제2 행동대장이었었던 탕아후 어르신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펼쳐왔던 매복 작전들을 여기에다 다 배치해놨다. 죽고 싶은 놈이 있으면 어디 한번 와봐라 이놈들아. 네, 그 우레 같은 탕아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이 고승행의 군사들은 다들 찔 얼어 있는데요. 얘네는 다들 동북 지역이 출신이겠는데 동북에서 살았던 사람치고 탕아후의 명성을 못 들어본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탕아후는 군사들을 매복만 시키고는 이 진공도 안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 마음을 흔드는 공심전을 며칠만 더 하게 되면은 고승링이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해체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자 고승링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고는 이 团장 이상이 군사 간부들 모아놓고는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 장군들, 나 이 고승링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소. 오늘 밤 투항할 사람들은 투항하고 이 도망칠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쳐라고 전군에 전하오. 내 이 못난 고승링을 따라서 지금껏 고생을 해왔었는데 이것밖에 안 돼서 이 미안하다고 또 전군에 전해주오. 그 고승링이 얘기가 끝나자 그의 군사들은 다들 눈시울이 뜨거워났다고 하는데요. 이어 고승링은 자신이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 평민 복장으로 갈아입고 마차를 타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류더 칭산자의 부파 메차에 싸우라고 이 목숨이 붙어있으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그 남쪽의 다른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탕아후한테 투항한 고승링이 군사들은 그 고승링이 이 평민 복장을 갈아입고 도망친 사실을 낱낱이 일러줬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바짝 긴장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렇게도 도도하던 고승링이 평민 복장을 갈아입고 도망을 친다고? 참으로 능취 능선, 즉 수그릴 때는 수그릴 줄 아는 아주 무서운 놈이라구만.
근데 그놈이 살아서 이 동북을 벗어나게 된다면 절대로 아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어마어마한 군대를 빌어서 우리를 칠 텐데 그때 그 누구라도 그놈을 못 당해내네. 야들아, 정군의 비상명령을 내려라. 고승빈 그놈을 무조건 잡으라고 말이다. 이어 탕하후이 군대는 이 모든 출입구를 꽁꽁 막고는 그 안을 그냥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고승빈을 잡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고승빈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짱조린 이 지독한 놈은 고승빈과 그의 부인을 총살시켜 죽이고 그 시체를 이 네 개의 꼬챙이에다가 꿰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펑텐성 에서 사람들로 제일 북적북적한 시장 한복판에 척 꽂아놓고는 3일 동안을 썩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나 짱조린의 배신한 후관을 이렇다 하고 만천하에 알리려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짱조린이 얼마나 그 고승빈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군사적 천재 고승빈을 생을 끝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그 고승빈이 9.18 사변, 즉 일본이 중국을 기습한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그 고승빈이 얼마나 많은 군대들을 죽였었죠. 짱조린 밑에 있을 때 우페프를 치면서 이 죽인 군사들은 그렇다 치고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덩쉔이 20만 대군을 모두 다 절멸시켜버렸잖아요. 또한 짱조샹이 10만 대군도 날아가 버렸고 그 고승빈으로 인하여 이 동북의 군사력이 거의 텅 비어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사력도 군사력인데 이 천하 제일 지략가 고승빈을 잃었으니 이제 누가 고승빈처럼 이 군사작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승빈은 역사로 남았고 하지만 이 일로 하여서 이 짱조린 앞에 감히 못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 짱쉐량이었다고 합니다. 짱쉐량 이놈이 어딨니? 어? 내가 그렇게도 고승빈을 조심하고 군권을 맡기지 말라고 했건만 내 이 애비 말을 아주 귀뚱으로 들었네? 이놈을 당장에서 잡아와라. 내 군법대로 처리해 주겠다. 예? 그러자 그의 수하의 사람들은 다들 당황해서 이 어쩔 바를 모르는데요. 짱쉐량은 짱조린이 친아들이며 이제껏 크고 작은 일들을 이 모두 다 도맡아 해온 인물인데 죽이겠으니 잡아오라고? 이거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해야 합니까? 둘 다 그의 부하들한테는 이 난처한 일인데요. 못 들으니 내 짱쉐량을 잡아오라는 소리가 아이 듣기니? 왜? 내 말이 아이 서니? 예.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다들 굽신굽신하면서 나오는데 근데 정말로 짱쉐량을 잡았는데 이 총살을 안 시키면 나중에는 어떻죠? 짱조린이 죽고 짱쉐량이 그 살을 이어받으면 그때는 그 잡아왔던 놈이 당하겠는데요. 에헤, 그렇게 다들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네, 이 짱쉐량 이놈이 저절로 짱조린을 척 찾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소자 짱쉐량 왔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근데 이놈이? 짱쉐량 또한 이 짱조린을 닮아서 이 겁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짱쉐량아, 너가 추천한 고승빈 때문에 우리 군이 본 손실이 대체 얼마야? 네 눈에 지금 이 꼬라지가 똑똑히 보이지? 그리고 내가 고승빈이 군권을 빼앗으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건만 뭐 아주 개가 방구를 끼는 것처럼 들었지. 야들아, 이놈을 당장에서 끌어내서 총살시켜버려라. 예. 저 총살이요? 이 친아들한테 총살이라고요? 그러다 다들 직소리도 못 내고 이 꼼짝달싹 못하며 대가리만 푹 숙이고 있는데 뭐야? 다들 귀가 먹었니? 오케이, 니네가 못하겠다 이게야. 야, 거기 너희 권총을 이리 내봐라. 그러자 짱조린이 부관은 이 무릎을 덜썩 구르면서 제발 짱쉐량을 한 번만 살려줘라고 싹싹 비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뚜껑이 열려서 이 돌아버린 짱조린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데 짱조린은 그 부관을 이 발로 콱 걷어차 눕혀놓고는 권총을 억지로 빼앗아내는데요. 그리고는 너 이놈 하면서 철컥 잔전하고 이 권총을 들어 올리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한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뭐야, 뭐하는 짓이야? 암만 그래도 지 아들을 총살시킨다고 너 제정신이야? 이어 그 사람은 다짜고짜 짱조린이 귓방망이를 짱짱짱짱 하고 네 대를 후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이 사람을 보더니 그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기에 그 시대 전 중국이 최고 통치자인 짱조린이 귓바망이를 날릴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짱조린이 마누라도 아니고 탕알후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